부귀빈천. 어? 부하냐 귀하냐의 문제고, 부하냐 귀하냐의 문제고, 그죠? 이게 이 문제야. 비나나 천하는, 근데 비난하고 천하는데, 부하냐 귀하냐. 그러니까 그, 즉 이 사람의 운명을 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뭐다? 재관이거든. 재관, 재관의 문제거든. 맞죠? 맞죠? 그런데 부하냐 귀하냐 비난하냐. 비는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아. 빈이죠. 천. 부귀빈천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천부 이것이 뭐야? 이것이 무엇과 관계됐어? 재물과 관계되어 있는 거지, 재물과. 네. 재물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냥 운세를 본다는 말은 즉 재관. 근데 재관인데 귀는 관에, 관은 귀에 계속됐고 부는 재하고 연결이 돼 있죠. 근데 귀도, 귀라는 것도 뭐야, 돈이 받쳐주는 거지. 이렇게 돈이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돈 주고 매간 매직을 했잖아요. 돈이 있어야 재물. 근데 어쨌든 대통령 출마를 딱 하거나 어디 딱 하면 막 수행비서 막 각종 그룹에서 막 돈가방 들고 다니면서 막, 왜? 귀함이 그렇게 제 귀한 사람 하나가 나오면 그냥 온 집안이 그냥 일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무조건 재물을 쫓아가지만 옛날에는 부하고 귀하고 해서 비교할 바가 안 됐죠. 부함이 귀함을 어떻게 따라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대그룹 하나 몇 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지. 뭔 말이냐면, 뭔 말이냐면, 우리가 삼원, 구운이라는 말 하잖아요. 예? 네? 삼원, 구운. 이게 뭔 말이야? 이론부터 2, 3, 이렇게 60년간. 어?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60년간.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또 60년간. 그러면 여기에 숫개가 있잖아, 머리. 숫개가 뭐야, 여기? 감깨죠, 감깨. 요거 감이잖아, 감. 감깨죠? 이건 중남이잖아. 남자잖아,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이건 뭐예요? 손이죠, 손. 손은 뭡니까? 여자죠. 근데 여자인데 딱 음량만 나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손이라는 거는 한 50대 정도의 그 어머니, 어? 또는 큰딸. 이렇게 보면 이제 사실 50대 정도 되면 거의 뭐 음량으로 구분하면 음이겠지만, 거의 50대 아주머니들 보면 능구렁이 다 돼가지고 여자도 아니여. 거의 중성화된 거지, 이제.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어? 어머니 마음도 알겠고, 애들 마음도 알겠고, 그런 입장이잖아, 쉽게. 중용. 가운데.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태지, 태. 예? 그래서, 잠깐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건 소녀지, 소녀. 예? 소녀. 여기 중남. 맞죠? 여기는 큰 딸. 50대 여성.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중화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중화. 맞죠? 거의 중화가 됐다고 봐야 되니까 이건 중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것을 뭐라 그래? 상원. 어? 중원. 하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풍수에서. 그 상원은 중남이니까 남자의 시절이요. 그죠? 그 다음에 중원은 뭐요?
중원은 거의 남녀가 평등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봐도 그 저기 육아 사상에 남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무조건 여자들을 속박은, 물론 그 기본 개념은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자는 다 노비고 하녀가 아니잖아. 집안에 가서 그 대감들이 마님한테 반말 안 했어요. 옛날에 어? 아, 자기 안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십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러면 남존여비가 진짜 나온 거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일본 놈들이 들어온 다음에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지. 근데 태계는 태계 이거 소녀죠. 이거는 여자의 시절이야. 그래서 7은부터는 완전히 여성의 상위 시절이 돼버렸던 거죠. 근데 태가 갖는 의미는 뭐야? 이거 뭐 돈, 돈도 되고 환태, 돈 바꾸는 거 있잖아. 그거 환태라고 하는데 뭐 하여튼 돈, 쾌락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칠운에 그렇게 룸사롱이 많이 떴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칠운뿐만이 아닌 하원 전체를 관장을 택계가 한단 말이야. 그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관이 왔지. 관, 남자는 명예, 이 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관의 시절이야. 관의. 예? 여기는 재의 시절이야. 재. 그래서 우리 남자 지금 구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남자분들은 죽지 말고 우리가 24년을 버텨야 됩니다 하는 거 아니야. 다시 관의, 명예의 계절, 또 남성의 계절이 오는 이룬까지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인 거잖아 제 말이. 왜? 다시금 이제부터는 이룬이 되면은 남자의 상의 시대가 어? 봄날이 온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빨 빠르지 호랑이 된다며? 그런데 옛날에, 그런데요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우리 형이 딸 쌍둥이를 낳고 어? 딸을 낳고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북에서 혼자 내려오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결국에는 나하고 형하고 아들인데, 나는 처음엔 딸을 낳다가 다음번에 아들을 낳잖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애들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죠. 그럼 입구까지 이렇게 내려오셨다가 우리 아들만 보면 난짝 하나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왔구나. 딱 여자애들은 막 질질 막 짜고 시끄럽고 절리 가라, 쓸데없는 것들 다 절리 가라 이렇게 하고 정말 그 눈에 표시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그 형수하고 미묘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근데 옛날 어른들,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게 안 바뀌는 거야 이 관념에서. 이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지금도 안 바뀌죠. 지금도 옛날 노인네들은 아버지 하나 났잖아.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도 옛날 그 노인네들은 그 관념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하고 바치는 거지 이제. 그죠? 우리 저희 딸아이만 해도 할아버지 왜 그러냐고 막 덤비고 할아버지한테. 그 하여튼 이 그것이 이 시절이 변함에 따라서 부귀에서 이 부를 추구하냐 귀를 추구하냐의 관념이 다른데, 지금 구운이 되니까, 자 이 구운이 되니까 부의 재의 극상점까지 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세계 그 글로벌 그 SNS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요 국가적 이념보다 재, 무조건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왜? 그 재가 만연한 세상에 20년에 지금 걸려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국가가는 무슨 국가가냐? 글로벌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지금 모든 관념이 이렇게 가니까, 어? 뭐 정도고 뭐고 이제 그런 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개 중에서 무조건 이쪽으로 쏠려버린 거야 다. 귀가 아니야. 명예, 어? 관 이게 아니고 무조건 돈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같이 옛날 어른들한테 말하면 부냐 귀냐라고 보면 100% 귀였지. 돈 많아도 에이 못 쓴다. 이제 그런 거였지. 근데 이제 재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진짜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맞죠. 그리고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극도로 비참하게도 만들어. 그죠? 결국 죽이기까지도 해. 극도로 비참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재물에 너무 없으면, 재물이 너무 없으면 좀 비참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없어서 비참해지지 않을 정도의 재물은 있어야 되는 거지만 또 그것이 다라고 생각, 근데 지금 요즘 세상 그게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문제죠. 근데 아까도 그 유김점에서 그거 봤지 않습니까? 어? 타가에 기숙한다. 예? 그 트럼프 정부 기축일 날, 기축일 8국에 삼전 사슬묘에서 아 나는 타가에 기숙한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 지금 군부대가 있잖아. 귀가 막힌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맞죠? 우리는 그냥 점학자니까 점학에 입각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맞고 틀리고는 우리 문제 아니야, 사실은. 무책임한 게 아니고 다 유김신이 맞춰줘. 자, 재라는 관념이,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항상 인간의 인생사에서는 재와 관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시절의 운이 이렇게 하원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재를 관장으로 본 시절로 와버렸단 말이야. 그죠? 다시 관이 쓰는 이룬 때가 되면 다시 명예와, 어? 다시 어떤 명분과, 어? 또 정도와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관의 시절이 온다는 얘기죠.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 불리한 세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근데 주역에도 나오잖아, 곤께. 옛날 부문 때는 어떻게 됐죠?